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를 잘 풀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과 그리고 태어난 달, 태어난 시의 관계를 잘 봐라. 거기서 답이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이 사주 하나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 사주를 한번 지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질문한 겁니다. 무슨 일.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결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 건명입니다. 건명.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이 사주에서 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어머니가 이 친구의 어머니가 갑목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 갑목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화가 필요하냐? 갑목은 임묘진 이런 때는 병화가 필요하고 가을절 신유술 해자 쪽에서는 정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화. 이것이 좀 필요하다. 얘가 정화가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 좋겠다. 자 직업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주에서. 가을철이구나. 가을철에 남으니까 얘는 이제 땔감으로 좀 써줘야겠죠. 그런데 여기는 축이에요. 한밤중입니다. 이 속에 정화가 있네요. 정화. 정화. 얘는 정화를 만나야만이 자기 격에 기운을 갖고 들어온다. 찾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태어난 달을 보니까 이것은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이니까 신령을 했다. 힘을 잃어버렸다. 일간 갑목이 힘을 잃었다. 이걸 얘기했죠. 힘을 잃었으니까 뭐냐. 당연히 갑목은 원래 인수가 두르든 힘이 없으니까 인수가 두르든지 인수가 두르든지 아니면 비겁이 두르든지 비견겁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식상이 들어오지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조언을 해줘야겠죠. 그럼 금방 사주 품을 하겠죠. 그러면 인수가 들어오면 좋겠냐. 신약하니까 인수가 들어와서 해주면 좋겠냐. 이 갑목에게 이때 인수는 별 볼일 없습니다. 별 볼일 없어요. 얘는 더 이상 들어왔자 망쳐요. 열매를 맺는데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안 들어온 것만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은 얘가 인수니까 공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공부. 공부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두각을 발휘하냐 아니면 공부를 별로 좀 그렇게 못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비겁이 들어야겠죠. 갑목과 을목이 들어오면 괜찮겠죠. 얘는 조금 한번 괜찮다 이걸 봐야죠. 갑목, 을목이 도는 거. 근데 이럴 때 갑목이 들어와서 얘는 힘을 주냐? 전혀 힘을 영향을 못 준다. 지도 먹고, 지도 자라기, 지도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식신상관이 있어줘야죠. 식신상관 자체가. 근데 얘는 화가 들어와죠. 화가 얘가 정답이라고 했죠. 식신상관이 들어와야 된다. 식신상관만이 살 길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벌써 답이 딱 나왔네. 직업은. 뭐냐? 화다 이렇게 보겠죠. 화. 정화. 정화는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화학, 전기, 열, 치료 분야. 공부 잘하면 바로 예를 들면 화학, 그러니까 약사든지 아니면 의사, 의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글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개수는 이미 오히려 힘 역할이 너무 넘쳐서 총기 기운 자체를 약화시키니까 힘이 약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나 약사로 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좌선책은 뭐냐? 여기서 들어오는 게 전기든지 화학, 전기든지 이런 쪽, 열 이런 쪽에 관계된 건 괜찮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손을 대봐라. 전기, 화학, 열 이런 쪽으로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주가 그 방향으로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물고기 물 만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건가? 감목 자체는 반드시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이 금의 기운 자체를 녹여줘야만이 힘발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이 술 속에는 분명히 화기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꺼지지 않는 불, 화롯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정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정이 들어오면서 세운에서 목과 화가 들어오는 기운 때 토까지 들어올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운을 한번 보자. 남자니까 예를 들면 개, 개유, 갑술이 들어갑니다.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나가겠죠. 1, 10일, 20일, 30일, 40일 현재 이 사주가 갑자생이니까 84년생입니다. 84년생 그러면 37세죠. 자, 37세니까 정축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정축 때문에 들어와 있어도 정화가 천간에 잠깐 들어오니까 힘은 약하지만 들어오니까 그래도 잘 근무하고 일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전기 쪽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미 팀장이 됐어요. 근데 축은 뭐냐? 얘는 힘은 일단 뭐냐면 얘가 힘이 약한데 축이 들어오면서 축술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때는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죠. 결혼 축은 뭐죠? 여기서 사주에서는 편제 아버지 부친에 해당이 된다. 부친과 아내 자리니까 처에 관계된 거죠. 아버지 문제 처에 관계된 기운 이런 부분은 그러나 직업은 이렇게 갈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좀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41세 전까지는 여기서 볼 때는 아버지에 대한 건강 문제가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지금은 아직은 37세니까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가 건강하시다 할지는정 그러나 신축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올 10월 달에서 내년 양력 1월 달 사이 이런 사주는 2020년도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 1월 30일에서 신축과 그 다음에 진달 자체, 그러니까 양력으로 내년 4월달 이런 달에는 부친에 대한 건강 문제를 굉장히 유의하라. 이때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갑작스럽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주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는 문서 부동산을 반드시 문서 부동산 주거 변동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거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감목 자체가 취해야 하냐 아니면 매도해야 하냐 아니면 매입을 해야 하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냐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걸 문서를 주는 것이 괜찮냐 저에게 이런 사주에서 질문한다면 이 축이 돌을 때는 뭔가 집을 사든지 뭔가 어떤 조건이 돌을 것 아니면 뭐 하나도 주변에서 한번 이런 일도 한번 해봐라 창업 이런 기운이 돌을 것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잡고 나서 온갖 고통, 마음고생을 할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줘. 진짜 하고 싶으면야 기다리는 이 무인대운에서 41세부터 누른 이 시기를 잘 활용하라. 이때부터는 운의 흑발을 잡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여기서 한번 고생 많이 했지. 대고생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줬지. 무인에서 들으면서 무기합 잡아 제끼면서 인이 들으면서 이롯을 하고 무 속에서 무병가 얘가 들어오면서 전체 흐름을 다 틀어주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을 찾아라. 이때 대박을 이때는 직장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일을 한다면 이때 창업을 해라. 창업해서 그냥 돈을 벌어라. 이 정도라면 분명하게 100% 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100%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면 해주면은 여기서 돈다면 지금 여기서 37세 내년 경자 아니 신축년 이민년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정미 쭉 나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대운으로 흐름해서 대운과 세운에서 좋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빚내서라도 제대로 해봐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큼은 뭐냐 아버지와 결혼만큼은 이 사주 토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만큼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라 이거예요. 심사숙고는 뭐냐? 심사숙고는 연애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중매를 통해서 아니면 좀 궁합을 좀 참고해봐라. 이 사주 지금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좀 참고해봐라. 주의하라. 그런데 여기서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한다면 당연히 이민년이겠죠. 이민년. 근데 이민년이 22년인데 내년 2021년도 양력으로 10월 달부터 여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지. 그 여자를 만나면 괜찮아. 젊은 여자니까. 활동성이 있는 여자고 언어를 풀어먹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때 만나는 것이 좋으니까 올해 만나지 말아라. 내년 신축년 1, 2, 3, 4, 5를 다 축이 돌이니까 토고 여잔데 그러나 그것 또한 별로 신통치가 않으니까 내년 양력으로 11월달 이후부터 이민년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만남을 가지고 길게 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괜찮으니까 그때 만나는 여자하고는 괜찮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보라 이거죠. 그때 배우자 자리에서 인호술 화분이 들어오면서 괜찮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봐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죠. 자, 이 사주에서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갑이 유월이구나 축이구나 당의 정화가 이 안에 정화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하늘 힘을 갖고 있는데 얘를 도와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화기가 더 들 때 큰 흐름을 탄다. 이걸 이야기했죠. 직업은 당연히 뭐냐?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 하니까 이런 쪽에 관계된 걸 하는 게 괜찮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하는 게 좋느냐? 가게를 만약에 오픈한다면은 동서남북 방향. 또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가게에서 인테를 해줄 때 출입구 쪽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이게 명리에서는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는 참 장점이 많이 있다. 한번 공부해두면 별의별 걸 다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가을철이고 축시였다. 사주 전반적으로 금과수가 많이 있다. 금과수가 많으면 이런 애들은 어떤 사주냐?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냐? 1번 철부지냐? 2번 철들었냐? 3번 공부 잘하냐? 4번 공부 별로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2번과 4번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할 것이다 이게죠. 이런 쪽이다. 전기, 화학, 열 이런 쪽에 관계된 걸로 사업을 할 것이다. 왜? 곧 죽어도 갑목이니까 곧 죽어도 인이 들어오니까 갑목 자체는 무조건 내두를 거다. 자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천하 없어도 이 41세에서 51세는 이 사주는 자영업을 할 것이다. 자기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하냐?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무 자체가 얘 하나를 개수를 잘 제거를 시키니까 얘에서 이 갑목과 갑목 자체에서 흰발이 조금 예를 들면 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함께 동업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갑목이 인을 만나게 된다면 갑목이 인을 만나면 걸룩이 됩니다. 걸룩.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갑목은 지가 가장 먼저 예를 들면 목국토를 파헤치려고 해요. 토. 토를 파헤치고 파헤치는 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토는 이사줘서 재물을 상주해 주니까 천하 없어도 이때는 이 갑목은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큰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문제를 질문한다 해도 어떤 거라도 물어본다 해도 이 사주에서는 다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